보는 분들도 있고 연차가 좀 있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저희가 지금 4년째 라이징 스타거든요. 안녕하세요, 희진입니다. 하하. Getting tired now though to me. In the beginning I was like, okay, it's cool. 연습실에 의무적으로 이제 나왔었었거든요, 예전에는. 근데 연습실에 이제 와서 할 게 없는 거예요. 계속해서 연습실에 앉아 있으면서 노래 연습도 계속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, 이걸 누가 알아줄까? 원곡보단 약하지 않았나. 뮤지컬적인 구성 같은 거와 연출 같은 건 되게 좋았는데 경연의 맛이 없었달까. 나는 원곡보단 약하지 않았나. 음방 스페셜 무대 같은 느낌으로 경연의 맛이 없었달까. 나는 봤을 때 좀 떠오르는 게 없는 무대 였어요. 죄송합니다. 아, 연기지. 희지 멜모화상. 선배님도 생각했어. 사고 비슷한 느낌도 있어서. 이게 난 우리가 잘했다 생각해. 싫어요. 케플러입니다. 제발. 케플러입니다. 하나의 목표가 생겼어요. 언니를 뛰어넘는 거. 보컬. 아, 나 추천해도 돼? 그게 너무 중독성 장난 아니야. 제가 춤선이 독보적이라고 생각하거든.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가 됐네 우리. 진짜 이게 경쟁이구나. 걱정돼. 그건 그래요. 이달소 분들이 왠지 내가 봤을 때는 엄청 파워풀하고 센 걸 준비해 오셨을 것 같아. 이제 센 거 한번 나올 때 됐어. 날 살 빼려고 다이어트 하려고 연습생 때 진짜 이 오르막길을 뛰어다녔었는데 근데 솔직히 그때 여기 올라오고 살을 안 빠졌어요. 그냥 야경 감상만 했던.